이 제품하고 비슷한 제품이 나이키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이 2001년에 나온 덩크로우 프로 코즌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2007년에 나온 덩크로우 PS 모델입니다. 할로윈 기념 모델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비슷한 컬러가 사용이 돼서 오늘 보실 제품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덩크로우 프리미어 할로윈입니다. 2021년 나이키의 할로윈 제품은 에어프레스토 그리고 에어포스 원 2종 그리고 오늘 보실 덩크로우 제품과 SB라인의 머미까지 총 5가지가 발매가 됐습니다. 2021년 나이키의 할로윈 팩의 테마는 거미와 눈동자인데 거미와 눈동자의 리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가장 단순한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베이스는 범고래와 같은 덩크로우 레트로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죽이 조금 다릅니다. 범고래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고급스러운 가죽이 사용이 됐습니다. 밝은색 부분이 흰색이 아니고 요즘 트렌드인 무광의 미색이 사용이 됐는데 실제 상품을 보기 전에는 눈동자가 많이 그려져 있어서 조잡하고 싸구려 느낌이 날 것 같았는데 실제 보니까 미색이 싸구려 느낌을 완전히 상쇄시켰습니다. 흰색을 보면 아 저게 흰색이구나, 뭐 미색을 보면 아 저게 미색이구나 이렇게 뚜렷이 구분이 되는데 이 제품에 사용된 미색은 주변 색상과의 조화 때문인지 몰라도 투명 색상도 아닌데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으면 아무 색상도 없는 듯한 그런 오묘한 좀 깊이감이 있습니다. 10만원짜리 나이키를 뭐 30만원에 사든 50만원에 사든 10만원 느낌 정도밖에 나질 않습니다, 보통은. 근데 가끔 이제 잘 만든 콜라보 제품들 같은 경우에 내가 30만원 주고 사면은 뭐 30만원 느낌이 나고 50만원 주고 사도 50만원 값어치를 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 제품에 사용된 미색 가죽의 질감이나 뭐 색감, 촉감 그리고 말씀드린 그 오묘한 깊이감 같은 게 이 제품이 일반 라인인데도 굉장히 잘 만든 그런 콜라보 느낌을 나게 합니다. 블랙 가죽은 범고래보다 약간 두껍고 무광의 쭈구리 가죽이 사용이 됐습니다. 쭈구리 가죽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많은 눈동자들이 도드라져 보였을 텐데 가죽의 질감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서 눈동자 디테일이 신발과 겉돌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우시 역시 무광의 가죽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 신발에 사용된 오렌지 컬러 같은 경우는 할로윈의 재거랜턴을 상징하는 그런 컬러고 굉장히 밝거나 진하지 않아서 이 미색의 연장선에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렌지 컬러가 튀거나 겉돌지 않습니다. 할로윈에 사용되는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밤이나 어둠 그리고 죽음이나 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블랙 색상에 있는 눈동자는 어둠 속에 있는 죽은 자의 눈동자 또는 악마의 눈동자로 표현이 되는데 이 깔창에 있는 거미와도 눈동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할로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중세 유럽의 마녀인데 마녀와 함께 등장하는 캐릭터로 박쥐, 쥐, 거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로윈에 사용되는 거미는 주변에 마녀가 있거나 아니면 마녀가 곧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신발에서처럼 거미와 눈동자 같이 있는 건 만약에 당신이 할로윈에 거미를 본다면 죽은 자가 당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속설을 표현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어퍼와 비슷한 미색의 신발끈이 사용이 됐고 솔 역시 미색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에서 미색 사용 다음으로 마음에 든 부분이 텅에 있는 로고인데 보시는 것처럼 블랙 바탕에 블랙 자수라서 나이키 로고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취향의 로고 디자인입니다. 이 야광으로 그려진 눈동자 같은 경우에 좀 밝은 편이 아닙니다. 그에 반해서 이 아웃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밝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 제품 사이즈 선택하실 때 덩크로우 레트로 제품하고 동일하게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가 270을 신는데 발볼이 없다 그러면 그냥 270 사이즈 선택하시면 되고 내가 발볼이 조금 넓다 그러면 275 사이즈 발볼도 넓고 발등도 좀 높다 그러면 280 사이즈 정도 선택하시면 예쁘게 신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 연말까지 매월 이벤트 중이니까요. 구독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